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 오후에 양수리 일대를 한번 걷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조안면 저기 진중리 운길산역에서 내려서 여기 구 양수 철교를 건너서 저쪽 공원으로 해서 저기 양수리 시내로 해서 저기 두물머리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려고 한 예정인데요. 지금 오늘 하늘이 보시다시피 오전에까지만 해도 구름이 많이 꼈는데
오후 들어와서 구름하고 하늘하고 이렇게 반반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해가 구름으로 들어가 가지고 지금 해가 지금 안 보여요. 네, 파란 하늘이 보이고요. 이제 두물머리까지 갈 시간이면 아마 해는 다 떨어져서 어둑어둑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이 시간에 자전거들이 많이 오갈 시간인데 어제 톡설로 자전거들이 거의 보이지 않고 몇몇 사람들만 지금 다리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가 구양수철교, 저기가 신양수철교. 저기는 콘크리트로 된 다리인데도 철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철교라고 하는 거는 다리의 그 구조 형태에 따라서 그 분류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그 다니는 게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서 철교. 그 옛날에 기차를 철마라 그러죠, 철마. 쇠로 만든 마차라고 해서 철마가 이제 돼서 이제 그 철로 된 기차가 철로 됐으니까 철마가 달린다 해서 저게 철교가 된 거예요. 저거 나무로 지었을지언정 이름은 철교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뭐 그대로 트러스트교인가? 이게 무슨. 하여튼 그리고 저쪽에 신양수철교가 개통되면서 기차가 복선화되고 직선화되고 빨라졌습니다. 옛날에 여기 요쪽으로 다니는 기차는 시속이 뭐한 80km, 뭐 90km 내외를 달렸다 그러면 지금 저기 기차가 지금 뭐 120까지 160, 120까지도 구간마다 틀리겠지만은 빠르게 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해는 다 넘어가기 직전에 이제 구름 속에 해가 지금 들어가 있어서 햇빛이 구름 사이로 촥 나오는 게 보기 좋습니다. 고향이 제천이라 어렸을 때이 철길로 기차 타고 고향도 많이 갔었는데 좀 남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추억 있고. 아, 자전거 아까 한대 지나갔네요. 뒷모습이 멋있네요. 와, 저 햇볕, 태양이 나오나, 태양이 나온다. 와, 저게 지금 내가 오늘 보는 마지막 태양, 2023년에 보는 마지막 태양일 수도. 구름이 원체 많고 산이 있어서 저산 너머로 태양이 넘어가면은 올해의 마지막 태양은 지금 이게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잠시 태양을 감상해 보면서 어서 오십시오. 맑은 행복 양평. 와, 태양이 엄청 크네. 여기서 저 태양까지 거리 1억 5천만 킬로미터. 1AU. 1억 5천만 킬로미터. 아, 구름 속으로 들어가네. 아.
아듀 2023년. 저 앞에 보이는 산이 검단산인가요? 검단산 너머로 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있어요. 2023년 마지막 해를 이렇게 볼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구름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아, 갔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저한 분도 저기 서서 넘어가는 해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만 빨리 왔어도 두물머리에서 지는 해를 볼수 있었는데, 그나마도 양수철교에서 본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5시. 야, 얼음이 녹아서 슬러시가 됐어요. 슬러시. 아, 눈이 녹아서 슬러시가 됐어요. 이게 날씨가 추워지면 바로 얼음이 되는데 다행히 날씨가 더워가지고 얼진 않았습니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양서농협, 이거 하나로마트예요. 양서농협 하나로마트. 양수리 시장입니다. 양수리 시장. 여기 양수리에서 가장 번화가입니다. 여기가. 양평에 비해서는 도시의 규모가 한 5분의 1? 5분의 1? 한 7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도시인데도 고즈넉한 모습과 그 옛스러운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들이 오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그 두물머리 입구, 저기 두물머리 입구라고 써 있습니다. 양수리 전통시장, 전통시장 무료 주차장. 해가 넘어가니까 왠지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낙상 및 미끄럼에 주의하세요. 양평구청 관방과. 요 길도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강이 있고 쭉 가면은 두물머리가 나오고. 과거에는 이쪽으로 가다 저 다리 지나면은 세미원을 갈 수 있었는데 그 다리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세미원을 가시려면은 저기 다리를 건너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런데 조각배 한 대가 있었는데 없었네. 배가 있네요. 배가 침몰이네요. 침몰. 침몰되어 있습니다. 배가. 아, 두물머리. 이게 물레길인가요? 두물머리 물레길이라고 써 있네요. 저기 세미원이라는 글자는 저거는 옛날 다리 있을 때를 기준으로 써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다리가 없어. 이쪽으로 가면 세미원은 갈 수가 없게 되십니다. 지금은 모르시는 분은 세미원 간다고 저거 글씨 보고 가시다가는 다시 나와야 돼요. 걸어서. 여기를 올 9월달에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걸어갔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의 마지막, 23년의 마지막. December is the last month of the year. 내일은 January is the first month of the year네요. 오, 불 들어왔다. 15분에 불이 들어오나요? 5시 15분에 불이 들어왔네요. 먹고 노는. 도망가네.
여기서 2009년인가 카메라 동호회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찍는다고 새벽처럼 와서 여기서 카메라 삼각대 대고 발발 떨고 하던 때가, 이야 진짜 10년도 넘었네요. 14년? 15년? 내일이면 15년, 올해까지 14년 전이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빨리 가야지. 아, 아니 해가 넘어갔다고 해서 도시처럼 뭐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한 시간만 빨리 왔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새벽처럼 여기에 두물거리 온 적은 있어도 이렇게 밤에 저녁 때 해 넘어가서 여기 온 건 또 처음이네. 한 바퀴 휙 돌고 나가겠습니다. 사람들이 오늘 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네요.
안돼 하지 마. 자기야 하지 마. 나 손 들고. 집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호수, 느티나무, 수령 400년, 26m 높이. 저 나무를 제대로 감상하시려면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배가 물에 띄워놓으면 썩으니까 물에서 꺼내놨네요. 저 배가 있어야지만 온치가 있다고 해서 아마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메타 세콰이어 다섯 그루 여기서 봐야 제대로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옛날에 비해서 많이 훼손돼 가지고 아쉬워요. 한 10년 전만 해도 괜찮았었는데. 줄 서 있는 거, 줄 서 있는 거 봐. 야, 하나에 4,000원씩 파는데 사람들이 아주. 저거 줄 엄청 기다릴 텐데. 사람 엄청 많네. 저는 많이 뜯었었는데. 꽉 쳐졌어. 그래서 들어갔잖아. 땀날라는데. 어, 엄마 저기 고양이 있어. 엄마 고양이 위에 올라와 있다고.
네네네. 소스가 설탕, 케첩, 머스타드 세 가지 있어요. 다 하셔도 되고 설탕. 케첩. 난 드세요. 저쪽에 그 저 두물머리에서 많이 팔잖아. 예예. 예. 거기랑 똑같아요? 거기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아, 연화떡이라는 건 똑같고요. 예. 그다음에 맛은 동네 분들이 저희 집에서 맛있다고. 아. 왜냐면 제가 제일 마지막에 생겼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도 다 먹어보고 아. 레시피를 개발했기 때문에. 아. 거기는 그냥 소문 듣고 무조건 가는 집.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니까 거기 다 줄 네, 줄 서가지고 서 있더라고. 그렇죠. 근데 줄 서 있을 이유가 없죠. 아, 저희 집은. 그래서, 예. 이제 단골만 오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 학과 한 얼마 줘요? 한 가치고. 예, 네, 왜냐하면 여기는 저기 뭐야 좀 거기에 비해서 알고 오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모르죠, 모르죠. 저도 여기 그러니까, 있는지도 몰랐어요. 예, 예.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오신 분들이 저희 집에 오시는 거고 거기는 그냥 소문대로. 맞아요. 예, 근데, 줄 서니까 그냥, 예, 그냥 쓰는 거야.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파는 데가 네 군데가 있어요. 예. 강가에 세 군데, 저희 한 군데. 예.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연화떡인데 예. 제일 맛없는 곳이 바로 그 집이에요. 아, 왜냐면 그, 제일 처음 생겼는데 개발을 안 해. 아, 계속 그 옛날 방식 그 그대로. 그냥 그날 바쁘니까. 그리고 또 그 집은 바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 해놓은 것을 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맛이 덜하죠. 아, 그렇죠. 한 20%는 맛이 덜한 거예요. 이거 바짝 이게 바삭바삭한 맛도 없고. 예. 그럼 그 세 군데 중에 하나는 한 군데하고 다리 밑에 그 집 얘기하는 거예요? 다리 밑이 사실은 세 집 중에 제일 맛있는 집. 그 집이 다리 그 세 집 중에서는? 예, 왜냐하면 그 집은 원래 아. 주방장 출신이에요. 아. 예, 그래가지고 그 집이 사실은 세 집 중에 제일 맛있어.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그 소문집하고 그 옆집은 예. 그 가운데 집을 레시피를 그냥 분석해가지고 아. 저 다른 데다 맡겨가지고 아. 예, 그렇게 해서 한 것들이 맛이 똑같아요. 아. 두 집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그 집 여기 보감이시 저희 집만은 좀 못해도 그나마 세 군데선 제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없어서 거기 살라다가 아 그러셨군요.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찝찝해서 아. 왔는데 여기 예. 잘 사네요. 여기 케첩하고 머스타드 막 예. 발라드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근데 이런 데 들어가면 비싸. 막 6,000원, 7,000원 올라갈 걸. 내가 그거 아까도 못 먹어.
먹어봐.